이렇게 하는 거야? 네. 맞아, 선생님. 준비했습니다. 뭐야, 이거? 그동안 정말. 뭐 어떻게 하라고? 고마워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몰라, 너. 됐지, 이제? 그만 슬퍼도 되지? 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인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팬들 많이 슬퍼하더라고. 그러니까 저도 많이 슬펐어요. 저도 여기서 마무리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민호 형 말처럼 인생이 또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라이온즈 TV 영상 보셨어요? 와, 나 그거 한참 울었네. 그때 또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잖아, 나 간 지. 바로 그날. 그러니까 민호 형한테 카톡이 왔어요. 오늘 라이온즈 TV 한번 봐보라고. 오늘 주제가 너였다고 해서. 오늘 주제가 너였어. 크크크 하길래 나는 뭐 재밌는 건 줄 알았는데 눈물 쏟아가지고. 다 끌린다 없으시죠? 네, 선생님. 너치, 너치, 너유 어서 가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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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봐. 가지마. 내 보고 울었어. 가지마. 안 어울린다. 민호 형 어디 갔네? 제가 씻으러 왔어요. 씻고 있어. 에이. 파이팅.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운동 늦게 했어요. Thursday. Thursday. 파이팅. Okay. 오케이. 됐죠, 이제? 근데 이거 누가 준비한 거야? 저희 홍보팀에서. 아, 진짜? 준비했습니다. 고마워. 네. 집 중앙에 세워놓고. 일단 삼성에 있는 동안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까지 너무 많은 가불한 사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추억 잘 간직하고 또 새로운 팀에 가서 적응하고 더 좋은 선수로 뭐 열심히 할 테니까 다른 팀 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뭐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고 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나요? 감사합니다. 아, 늘 그냥 혼자 있으면서 그냥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뭐 트레이드 된 날까지 그냥 좀 추억들이 많이 좀 떠오른 것 같아요. 그때 뭐 어떻게 왔었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아쉽지만 그래도 또 다시 만나는 날 기다리면서 또 남은 선수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'll ever know.